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정리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 정리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투명 용기를 사용한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놔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병점에 사는 52세 주부이고요. 아들 둘과 남편, 이렇게 4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집은 29평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제 또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 꼰대들의 블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셔놓으면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고 싶은데 찌개를 안 걸고 밑에다 아무렇게나 놓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냥 위에다가 올려서라도 말리면 되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일단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항상 내가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곳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밀폐 용기를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야채나 이런 것들은 꼭 유리가 아니어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리하기가 이제 겹쳐 놓을 수 있으니까 크기별로 제일 작은 거, 중간 크기, 큰 거. 국물이나 뭐 데펴야 되는 이런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밀폐 용기로 그냥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깔끔한 집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수납을 해봤었어요. 정리를 할때 해봤는데 쓰고 나서 제자리에 놓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제 물건이 한두 개가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물건들도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그때부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와 있어도 편하게 사용을 하고 편하게 집어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밖에 다 꺼냈는데 뭐제 생각엔 저희 집 인테리어도 빈티지 그런 느낌이라서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기에는 제가 수납한 게 이제 이런 미역, 카레라이스, 뭐 다시팩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투명 용기를 사용한 것도 뭐가 있는지 보이고 싶어서 투명 용기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다 이렇게 다 아, 미역 다시팩 적어놔요. 카레 네. 적어주셨네요. 이건 뭘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게 그 쇼핑백이에요. 플라스틱 쇼핑백. 바구니 같은 데다 사실 넣어놓으면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계속 사용해야 이 물건이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이니까. 밑에는 비닐하고 행주 이런 것들 여기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쇼핑백 사용해 주셨네요. 네네, 맞아요. 이거 어디서 나는 쇼핑백이에요, 이게 이런 게? 꽃집 같은 데서 꽃 같은 걸 여기에 담아서 주셔요. 손잡이가 되게 긴 거거든요. 손잡이를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한두반 정도. 요거는 쌀통. 쌀통이 이렇게 틈새로 들어가요? 쌀통을 놓는 데가 되게 공간이 애매하거든요, 항상. 쌀통을 여기다 놓으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어디 쌀이 지금 어떻게 꺼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쌀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위에서 쌀을 넣고. 벌레가 끼진 않나요? 벌레 안 끼던데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여기 후라이팬 3개. 냄비, 후라이팬도 바로 꺼냈다가 사용하고 집어넣고. 후라이팬 정리 튼튼해 보이는데요? 네, 탄탄한 걸로 샀어요. 이게 저는 줄이고 줄인 거예요. 원래 더 많았어요? 네, 더 많았어요.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아, 더 줄일 수 있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다음번에 정리할 때는 아마 한번 여기서 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기도 해서 여기서 조리도 하지만은 이 밑에 엄청난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소분해서 옮기고 뭐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저희 냉장고에 원래 장을 봐서 그냥 다 넣어놓으면 장을 되게 많이 봤는데 애들이 뭘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뭘 사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 뭐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말문이 막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온 재료들을 이제 냉장고 안에 정리해서 넣어놓고 뭐뭐를 사서 넣어놨는지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아, 그리고 또 여기
펜으로도 수정도 해주시네요. 추가도 해주시고. 이게 매일매일 할수 없으니까 또 매일매일 없어지는 게 있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두부 한번 사가지고 들어오면 또 적어놔야죠 또. 애들도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엄마 뭐 해줘 오늘? 이거 괜찮네? 메뉴를 골라요? 여기서 메뉴를 골라요 또.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뭘 만들어줘야 되나? 뭐 먹을래? 뭐 물어보면 이제 또 대답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보고서 뭐 구워? 내 떡갈비 구워주고 김치찌개 그거 해줘. 그리고 이제 모르는 음식이 있으면은 트리플 베리가 뭐야?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안에 한번 보시죠. 저는 보통 반찬통들은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봤더니 뭐 꺼내고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꺼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구니를 썼구나. 바구니. 그리고 얘네들도 간식거리들 이렇게 떡볶이 뭐 이런 것들 굴러다니면 좀 곤란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본것 중에 이게 지금 다 안에 방금 있었던 거죠? 열었을 때 바질 페스토가 지금 열면 있는 건가요? 네? 다음부터 이제 바구니별로 이렇게 정리해볼까, 피디님?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그러네요. 진짜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왼쪽 문짝, 오른쪽 문짝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으면 애들도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여기는 주로 야채들, 시골에서 와. 어머니가 보내주신 냉동 야채. 네. 그러니까 얘네들 녹여가지고 뭐 무치거나 국 끓이거나 할수 있는 냉동 야채들. 근데 오른쪽은 제가 장봐온 것들 위주예요. 애들이 많이 해먹는 게이 아래 칸에 있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용가리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것들. 제가 봉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있는지 잘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죠. 보고서 골라가지고 김치찌개 있었네. 그리고 찾아서 꺼내먹고 게성만두가 있구나 하고 꺼내먹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놓지 않으면 제가 있는지 모르고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 계속 안 쓰고 있으면 누굴 주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김치 냉장고는 김치도 넣지만 냉동실 그리고 야채 칸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이걸 또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어야죠. 이제 맨 위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맨 위에 칸 냉동 오징어. 냉동 오징어, 그다음에 냉동 오징어, 요거는 돼지고기 4봉, 고등어 5마리. 진짜 딱 그렇죠. 있네요. 네, 이렇게. 네. 또 며칠 삼겹살도. 전에 장 봐와서 이 삼겹살도 이렇게 한 줄씩 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분리를 해요. 넣어 요것만. 놓을 때 그렇게. 예. 여기는 약에 관련된 거다 여기 있어요. 아, 약장이에요? 예, 애들 키 크는 약, 유산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 그냥 여기도 밀폐용기가 많이 필요해서 이런 김치통 이런 것들, 우리 강아지들 이제 패드 이런 거 남는 거, 안 쓰고 있는 접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보고 저도 그런 공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 다른 집에 살때 베란다가 엄청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물건들도 되게 많이 쌓여 있었고 거기서 진짜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진짜 그날 저녁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베란다에 갈 일이 없는데도 계속 힐끔힐끔 내가 정리한 그 공간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리하는 재미를 알게 된것 같아요. 이 화장품들이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 깔끔하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다 거의 다가 이것들을 사용하고 결국은 서랍 속에 넣을 때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되면은 그 서랍이 또 정리가 안 되고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용하고 제자리에 그냥 편하게 놓는 거 위주로 전 정리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품들 중에서도 화장품이 하나 사면 비싸고 세개 사면 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묶음으로 사요. 산 다음에 이제 하나 꺼내놓고 나면 이제 남는 화장품들 여기에 정리를 해놓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화장솜이랑 마사지 할때 쓰는 거. 제가 여기 꺼내놓는 건 맨날 사용하는 시계. 제가 일하러 나갈 때이 시계 꺼내서 바로 차고 바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화장품들도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제자리에 넣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원래 이 집이 여기가 이제 화장대가 원래 있었어요. 화장대를 아예 치우고 문을 닫아서 제가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제가 뭘 넣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가끔가다 꺼내 쓰는 거지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지만 이렇게 적어놔야 제가 꺼내 쓸 수 있으니까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길게 걸려 있는 옷들, 이쪽은 짧은 옷들. 남편 옷은 요거밖에 안 돼. 남편은 옷이 딱 필요한 옷만 딱 입고 엄청 심플해요. 티셔츠 이런 거는 이렇게 밑에다가 숨 넣으셨네요. 네, 이건 긴 팔, 짧은 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운동하러 갈 때 입는 옷. 이건 집에서 막 입는 옷. 이렇게 잠옷이랑 이런 거. 이쪽은 남편 옷이랑 이제 제 가방. 이게 원래 네. 다른 봉이 설치돼 있던 제품 같은데. 맞아, 이거 이렇게 아래 위로 붙여가지고 네. 서랍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하나씩 띄워서 여기다 활용하셨어요. 예, 예. 수납 도구들이 되게 많이 정리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나와요. 이제 그거를 필요 없어서 버렸어. 근데 며칠 후에 다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버린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에 며칠 내에 온 집안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가능하면은 이제 수납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 집안 전체를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이 도구를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저기에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마다 하나씩 다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수납 도구들을 버리거나 주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을 후회한 적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적은 집은 이렇게 서랍이 큰 거실장을 두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보기 좋게 정리는 안 해도 넣었다 빼기 쉬우면 되니까 강아지들 장난감들 이렇게 이제 이쪽은 남편의 용품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무슨 손톱깎이니 뭐니 남편이 자기 서랍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앨범. 앨범. 책이 근데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책이 이게 네다섯 배는 있었을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알라딘에 책을 팔고 제가 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실 많이 읽기도 했지만은 읽고 싶어서 샀다가 못 읽은 책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전자책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소장하고 싶은 책? 그런 책만 사는 편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버렸어요. 신발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의자를 하나 놓으니까 신발이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앉아서 신발을 신기도 편리하고 이렇게 운동화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예. 운동화 바로 신어주고 이렇게 뭐 운동화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의자가 필요해요. 의자가 있으면 이제 신발을 신기도 좋고 벗어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쏙 넣고 오면 좀 깔끔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초코쿠키를 애견 카페에 맡겼거든요. 여기 목줄이 있는 자리에 원래 아 강아지들 목줄이 강아지들 있는... 데리고 이제 나갈 때 강아지 똥 치우려면 아... 이거 하나 한두 개 두 개씩 가지고 나가거든요. 뜯어서 이제 바로 여기서 목줄 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미대생 큰아들 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불가침 영역이에요. 제가 뭘 정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될 때쯤 되면 필요 없는 책들이나 물건들 다 꺼내놔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은 이제 물건을 다 꺼내놓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직접 분리수거하고 정리는 안 해요. 그런데 한 일정 기간 몇 달 딱 지나면 여기 문 앞에 다 나와 있어. 안 쓰는 폐기물이 나와 있어요? 네, 폐기물이 다 나와 있어. 안 쓰는 물건 다 나와 있어요. 버릴 줄은 아는 것 같아서 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희 욕실입니다. 나름 저는 필요한 것만 꺼내 놓는다고 꺼내 놓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짜 여기 정신없었어요. 진짜 이제 점점 심플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정리를 하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온 게 지금 이거거든요. 앞으로 더 줄이실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평생 숙제일 것 같아요. 공중부양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위에다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물때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뭐 아들들 급해서 그냥 집어던지고 그거 공중부양하는 거 정리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세심하게 막 걸어놓고 가야 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밑에 내려놓고 가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두 개 정리가 안 되고 흐트러지면 결국은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럼 여기 꽂아놓고만 가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 번씩 그냥 닦으면 되니까 뭐 이런 수세나 이제 이런 것들은 말려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공중부양을 시키지만 나머지는 그냥 제자리에 놓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병점에 사는 52세의 꼰대들의 블루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한 것은 한 8년 전쯤부터였는데요. 가질 것만 가지고 없앨 것을 버리기 시작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첫 번째는 여행을 가서 특별한 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물건들은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집만 돼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데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물건을 사요. 사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이 너무 별로였던 경우에 반품을 하려니 반품비나 뭐 물건값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 써보지 하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새 물건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한참 가지고 있다가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물건을 사서 배송비랑 차이가 안 나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버리게 될 거고 결국은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반품비가 들어도 당장 반품을 합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버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살림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물건이 필요할 때 쉽게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간의 크기가 작다면 내가 필요한 물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공간의 크기에 맞게 물건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건축가이신 유현준 교수님이 공간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저 생각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정리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딱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리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잘 깜빡깜빡하는 성격이거든요. 눈에 잘 보여야 되고 사용하고 나서 빨리 정리를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납장이라던가 수납 공간에 잘 정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제자리에 넣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한두 개씩 흐트러지고 정리가 안 되다 보면 순식간에 저는 이제 다시 물건이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내고 쉽게 제자리에 넣을 수 있게 밖에 나오는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자신의 성격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정리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리를 잘 못했었지만은 정리를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좀 즐거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